여기 해양 아까 내가 말했던 테마공원에 온 거예요. 여기가 진포 해양 테마공원인데 여기가요? 어 진포. 드디어 아 여기 여기네. 군사는 수탈의 장소기도 했지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도시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 분은 말하는데 왜 뜬다리냐? 이게 붓자가 뜰 붓자야. 아 그러면 궁금하잖아. 왜 결국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띄웠을까? 왜냐면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무지 커. 썰물과 민물의 그 차이가 뭐 6m, 7m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배가 들어오는 거 자체가. 근데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이 일단은 인천! 거기하고 둘째가 군산! 여기 두 군데. 그래서 다리가 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맞춰서 움직여라. 근데 이게 우리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우리 아픔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런 좋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뭘 가져간 거야? 쌀! 그렇지! 미미! 아까 이 쌀을 허벌나게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한번 읽어봐. 이런 건 좀 읽어봐야 돼. 선생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 자, 읽어봐요. 진포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 처음으로 선박에 화포를 설치해서 정박 중인 적선을 격파하고 됐어. 거기까지야. 아, 그만해. 자, 보면은 진포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처음으로 선박에 화포를 설치했어요. 네. 우리 보면은 유럽에서 있었던 가장 유명한 했던 이제 레판토 해전이에요. 아, 레판토 해전 어렵을 거야. 막 이렇게 좀 유럽에 있는 나라끼리 했던 해전인데 이 해전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했어요. 네. 근데 그 진포대첩이 그 해전보다 무려 200년이 앞섰던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화약무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게 진포대첩인 거야. 드디어 나옵니다. 아 드디어 나왔지. 진포대첩. 우리 저기 뭐야 와봐 가이야. 가이 여기 읽어봐. 전라도 진포 옆에 한번 읽어봐요. 전라도 진포 현재 군산. 다시 여기 어디라고? 현재 어디? 군산이요. 군산에 500여 척의 외과 침입을 했는데 한번 읽어봐요. 화통 도감을 설립해 화약 무기를 개발해 오던 고려 조정은 최우선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외구를 격퇴토록 그렇죠. 하였다. 바로 화통 도감을 설치했고 500여 척의 외구를 격퇴하면서 우리나라는 1년간 국가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결국 약탈했던 일본으로부터 우리 전라도의 가장 핵심적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는데 현재의 군산이 예전에 진포라고 불리기도 했고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한번 이제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 가시죠. 너무 감동하지 말고 가자. 이제 가야 돼. 아 가야 돼. 어 가야 돼 이제. 진포에서 떠나기 싫은데.